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큰집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주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젠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체험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무료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들 하셔서 수익률 높은 주식대가의 종목들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다 선별된 종목들을 받아보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VIP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 추천 종목 리뷰부터 도와드리고 시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국정보인증이죠. 자, 3일 전에 한번 추천을 드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요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요때도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3일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고점까지 약 14%의 수익이 발생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영상에서도 신규 진입 유효하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5% 정도 목표가로 진입해 보시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이제 약7%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수익 챙겨가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의견에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별도로 관리해드리는 분들은 지난 9월 말 인지 디스플레이 추천드린 후에 단기간 6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인데요. 추천드린 내역을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추천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2475원, 그리고 이분도 인지 디스플레이. 뭐 전체적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 추천을 드렸었는데, 날짜는 이제 9월 28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9월 28일이 언제냐? 자, 보시면은 바로 이날이죠. 이날. 좀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날에 그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며칠 채 되지 않아서 약 6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또 이후에 XS바이오라는 종목도 추천드린 후에 단기간 8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자, XS바이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0월 5일 날 추천드린 걸 확인 가능하시죠? 23,500원 부근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10월 5일이 어떤 날이냐. 자, 바로 이날이죠. 이날 그 이날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날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었고 이후에 이틀간 눌림목을 형성한 후에 2차 슈팅이 이번에 나와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 단기간 8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VIP에서 별도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VIP 쪽에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 영상 마지막 단에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들 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3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할수 있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확실히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많은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있죠. 시젠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많은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젠은 가장 견조한 흐름을 유지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개인은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보유수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즌에 이런 주가 추이나 시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3분기 7월, 8월, 9월이죠.
이제 8월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 2차 유행을 시작하면서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 2분기에도 시젠의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주었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8월 대비해서는 이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최근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유럽 대륙에서 지난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약 70만 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70만 명. 자, 이 수치는 앞선 주, 그게 이제 이 전주죠. 앞선 주 52만 명에서 무려 36%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재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까지도 피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진단키트 점유율을 약 20%를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에서도 백신 임상 3상을 중단한다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단키트 및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독감이 유행한 시즌이죠.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인데, 독감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도래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젠 주주님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시젠은 이제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등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이제 5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했죠. 겨울철 트윈데믹 사태에도 시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와 감기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만큼 관련 제품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로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검사부터 받고 와야 된다. 좀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품들의 수요 역시 매우 클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올해 시즌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여전히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과 같은 호재 속에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은 크다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시즌 글로벌 진단 기업들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매출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감소할 경우에는 주가 역시 변동성을 확대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만 지금과 같은 실적 성장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의 관점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단 키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0년, 20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1년 이내로 해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엑시트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과거 7월달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컸었는데, 어닝 시즌에 접어든 지금 현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 8월과 같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급할 거 없이 지금처럼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 더욱 좋다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상당 기간 올라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가파른 상승은 오히려 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 기간 올랐다는 것이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 주가는 현재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실적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제는 전고점을 돌파해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올해 이미 상승폭이 컸던 상황에서 지금부터 너무 비중을 과하게 보유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니까요.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라인에서는 일부 비중을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푸근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확정 수익은 키워 나가실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무료 종목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려볼 종목은 이제 바로 써니전자입니다.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 쪽으로 시장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0월 15일 현재가가 약 4,900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상방으로 이제 5% 이상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해서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종목인 만큼 비중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또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VIP 상당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서비스가 이제 두 달짜리 서비스인데요. 두 달에 뭐 44만원인데 하루에 약 7천원 꼴이죠. 하루에 커피 한잔안 드신다 생각하시면 더욱 큰 수익 저희 주식대가가 달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주식 투자 돈을 벌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주식대가 한번 도움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하반기 앞으로 약두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두달 동안 수익 최대한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